의심동체? 의심동체면 나야 완전 땡큐지. 진짜 멋있다. 자, 세영이가 좋아하는 안심 믿음 멜다. 잘 먹을게요. 어, 자상해.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지? 아 맞다, 오늘 딱 붙는 원피스인데 이거 다 먹으면 배 나와 보일 텐데. 아 배부르다. 왜? 맛없어? 나 원래 좀 적게 먹는 편이잖아. 오빠 많이 먹어. 그래? 응. 그럼 나도. 뭐야, 오빠는 먹어. 세영이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을래. 그러니까 나 굶기고 싶으면 맘대로 해. 귀여워. 알았어, 자 먹을게. 됐지? 먹어. 여보세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사장님인데 야간 알바생이 일이 좀 생겨서 못 나온다고 나보러 대신 나오라네. 오빠 먼저 들어가야겠다. 나 오늘 밤 셀 것 같아. 세영이가 밤을 새는데요? 어? 오빠가 어떻게 편하게 자. 같이 가자. 기다려줄게. 아 아니야. 나 오빠 피곤한 거 싫어. 괜찮아. 세영이 안 자면 어차피 오빠도 잠 못 자. 그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함께해 주었다. 누구세요? 몸 좀 괜찮아? 이번 감기 심하대. 옮으면 어떡하려 그래. 아, 빨리 가. 옮으면 어떡해. 빨리 가. 그는 나의 아픔도 함께 나눴고 부끄러움까지도 같이 느껴주었다. 7만 5천 원입니다. 어. 아, 죄송합니다. 못 말려. 오빠, 미장 괜찮지? 글쎄, 어떻게 생각해? 안녕하세요. 방향기 뿌리세요. 아 추워. 세영이 추워? 응. 잠깐만. 나 괜찮아 오빠. 아 진짜 괜찮은데. 그걸 왜 버려? 세영이가 추우면 오빠도 추울 거야. 가자. 굳이 둘 다 추워야 이유가 있을까? 그냥. 나의 고통을 같이 느껴주기만 했다. 아 오늘 술 너무 많이 마셨어. 세영아. 아 미안해, 내가 술 좀 안 마셨지. 혼자서 괜찮겠어? 아 괜찮은데. 좀 나아졌어? 뭐 하는 거야? 하나도 도움 안 돼. 바보야, 너 지금 다리 아프지? 갑자기 진지해지지 마. 신경 꺼. 하루 종일 힐만 신고 다녀서 지금 발가락 앞쪽 엄청 아프잖아.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도 아프니까. 세영이가 아프면 오빠도 아플 거라고 했잖아. 우린 일심 동통. 아프지 않으면 재수없지 않아.